산이 무너진 듯 강물이 갈라진 듯 이 충격, 이 비통 어디다 비길이까. 박정희 대통령각하의 서거 소식이 전해진 그날부터 국장 전날까지 청와대를 비롯한 전국의 분향소에서는 1,700여만 명의 국민들이 분향해서 고인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. 1979년 11월 3일 9일장으로 모신 가운데 고 박정희 대통령각하의 국장이 엄수돼 먼저 청와대에서 8인식을 가졌습니다. 태극기로 덮인 고인의 유해를 모신 영구차는 양쪽 유리로 환히 보이게 했으며 16년 정들었던 청와대를 떠나 영결식장으로 향하는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유해를 유족과 고인을 측근에서 모시던 청와대 직원들이 눈물로써 길목을 메우고